올해는 운이 큰 대운은 들어와 있는데 나가는 삼재라 그냥 복삼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은 좋고 반은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근데 사주가 워낙에 세신 분이라 신의 가물도 많아 놓고 모르겠어요. 이 집은 분명히 무당이 계셨던 집이든 그러신 분도 있어. 무당은 아닌데 동법 같은 거 이제 집에서 무슨 동법 나면 동티 잡아주시는 분들도 계셔. 그냥 자기가 무당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가물이 세다 보니까 그런 거좀 잡아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집은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어쨌든 간 신에 관련된 분이 분명히 계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아예 못 하시든지 일부종사 이부종사 못 하시든지 그렇게 넘어가야 되거든. 사주 자체가. 그러니 내가 평생 옆에 남자가 잊지 못하는 분이셔. 우리 기주님은. 그건 왜냐면 그냥 친구로 만날 수 있고 연인으로 만날 수 있지만 같이 살면은 튕겨나가. 그게 왜 그러냐면 신의 가물이 많은 사람들이 특징들이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무당이 대자 무당이 무당을 하세요라는 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주가 세긴 센데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갔나 보지. 그러니까 왜 무당하시지 왜안 신내림이나 받으세요라는 말이 아직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항상 가슴에 응어리가 지어 있고 내가 한이 많, 그러니까 평생 내가 어떤 한인지 모르겠지만 한이 많이 갖고 지내야 되는 기주님. 특히 바다 이렇게 바닷가 이렇게 놀러 가면 나도 모르게 허전하고 눈물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내가 겪었던 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뭐가 못났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신단 말이야. 스스로 목숨을 안 끊은 것도 다행이시고 나도 눈물 난다 이 양반아. 왜 그렇게 굴곡에 맞나? 응? 에휴, 힘들다. 점 보는 것도 힘드네. 그러니 자 어쨌든 간 지난 시간을 다 다시 되돌릴 순 없어요. 다 엎어진 일이고 다내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내 잘못이 그냥 다내 탓이야. 그냥 내 탓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누구 잘못도 아니야. 뭐네 잘못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너 때문에 망가졌어. 그럴 것도 없어. 왜냐면 사연 있는 신분을 다 들어보면 당신도 책임이 있네 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본인 탓이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올해는 그래도 복삼절에서 그래도 복은 있긴 하지만 내가 아직은 동서남북으로 내가 갈 곳이 없다 아직은. 근데 지금 아직도 운은 들어와 있지만 운은 받지 못하지만 47이 되면 이제서 내가 진짜 문서도 잡을 수 있고 문서 잡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했던 일로 다시 가든지 아니면 그런 학원을 차리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할 이왕 조금 더 쉬실 때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도 따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관절이 다안 좋아가지고 원래 직업이 그렇게 한데 제가 왜 필라테스를 갑자기 생각했냐면 필라테스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게 원래 영국에서부터 했었던 거거든요. 영국의 1차 세계대전인가? 그때 치료를 목적으로 하던 게 발달이 돼가지고 필라테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하면서 몸을 안 아프게 하는 거. 관절, 허리, 몸 다.
근데 그게 요즘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원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필라테스가 요가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거 갖고 살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원래 만들었단 말이지. 그게 이제 발달이 돼서 필라테스라는 게된 건데 본인도 예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99.9%가 관절이 안 좋아. 다 그냥 6,000매디라고 하잖아. 6,000매디가 안 아픈 데가 없어, 다. 그러니 필라테스를 차라리 필라테스 강사를 해서 하시는 것도 좋고. 근데 만약에 가르치려면 본인이 그거를 직접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관절 단축에 좀 무리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가르치는 직업은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수님 사주에 장사가 없어.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장사를 그러니까 음식 장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쪽도 장사이긴 하지만 가르치는 쪽은 괜찮은데 내가 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 장사를 해볼까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는데 뭘 해볼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럼 장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차라리 내 몸도 고칠 겸 필라테스 공부를 하셔서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거예요. 전 평생 몸을 움직여야 돼요. 네. 근데 이런 말 하면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인연도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 왜냐면 인연이 와가지고 이게 맞는 인연이라 하더라도 지금 기준님 쪽에도 신의 불이가 있단 말이야. 분명히 있어. 그게 직접적인 친척의 직계 쪽으로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쿠타다 보면 사돈의 팔촌에 16촌까지 오거든. 그러면 먼 친척벌이 있든지 분명히 이 신에 대한 무당이 아니더라도 신에 대한 관련된 걸 하던 분이 분명히 계셔야 돼, 이 집은. 왜냐하면 들어오실 때 장구집에서 노시는 분이 계셨거든. 그러면 그게 신명이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게 지금 내가 딱히 유튜브 방송이라 그게 무슨 신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게 그런 이제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 게 스쳐도 지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이 없는 집은 아니에요. 근데 100% 무당이 됐어란 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가 보지. 근데 신명에서 한 번은 흔들었나 보지. 제자를 한번 세워볼까? 그러니까 온갖 풍파가 다 요동치면서 파도처럼 요동치면서 갔겠지. 근데 어쨌든 점집은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네. 왜냐면은 못된 무당들이 많아요. 가물이 좀 세면 띄어가지고 신받게 하려고 그 신명을 띄운다고 막 일부러. 그 못된 무당들이 많아. 그러니까 제대로 무당한테 점을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점 관광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좋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 관상을 보면 좀 관상 공부는 안 했어요. 저는 뭐 철학 공부도 안한 사람이에요. 그냥 오로지 신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점사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관상을 보면 제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복이 없는 건 아닌데 또 얼굴 보면 무당 관상도 또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되게.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신을 받으란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지. 근데 그 때를 신을 받는 쪽으로 계속 게이지를 높이지 말란 얘기야. 그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그러니까 급한 거 아니면 그리고 내가 갔던 무당이 아 정말 괜찮다 그러면 한 곳만 다니세요. 왜냐하면 괜찮은 무당은 해코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신꽃해 가지고 돈 버는 무당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집 걸로 한집 무당인 거예요. 신대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애를 갖다가 너 신받아야 돼, 신받아야 돼, 신받아야 돼.
그런 못된 무당들도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어차피 엎어진 일이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필라테스 배우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본인하고도 맞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아픈 것도 낫고 그거 좀 배우기도 힘들고 돈도 좀 많이 드는 건 맞아요. 그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그거를 하시면 나중에 내가 가르치기도 좋고 아마 그게 더 좋을 거예요. 조금 여유가 계시다면.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큰 일은 없지만 그냥 좋고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해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조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은데 내년에는 분명히 문서를 잡는 일 때문에 고민할 일이 있어. 내가 내후년에 내가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옛날에 가르치던 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문서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물어보시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물어보시고 지금은 응어리를 한을 풀 때는 없어요. 그 한을 그러니까 혼자 그냥 삭기셔야 돼요. 그리고 귀인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귀인이 나중에 악인으로도 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여자가 귀인은 괜찮은데 남자 귀인은 분명히 뭘 해주고 나서 뭘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제 한 번 당했으니까 이제는 또 당하면 바보예요. 그거는 그쵸?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처 다 털어버리고 이게 답답하면 파도치는 바닥 가가지고 고함을 지르시던가 어? 욕해 그냥 야이 씨발새끼 하면서 욕해버려. 술을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술 마신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 근데 바다 가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생겨요. 그렇죠? 네. 많이 울적하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그게 신명의 한이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근데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을 안 하실까? 그래서 내가 아직은 아닌데 조심은 하셔야 된다고. 그게 신에서 한이 많이 들었으면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아예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받아가면 엉엉 울어. 자기도 모르게 그 이게 갑자기 이게 폭발할 때가 있어. 그게 신에서 눈물 짓는 거거든.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내림받으란 말은 안 나오지만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뭘 가리키는 쪽으로 가는데 그걸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한번 물어봐요. 물어봐서 모르시면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신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이 분명히 있던가 아니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그냥 주저앉으신 분이 있던가 분명히 그 양쪽 집안에 분명히 있어.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신이 확 들어오질 않아. 아 그래요? 근데 내자손 불리자는 말은 아직 안 나오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무턱대고 내림받을 수는 없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딱 들어왔을 때 신에서 어? 내자손 살리고 싶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도 아직 안 나오니까 아직 일단은 괜찮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필라테스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필라테스 찾아봐요. 그건 치료의 목적인 운동이에요. 아니 해보려고 하다가요. 필라테스? 네, 네. 생각은 한 적은 있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게 나중에 몸이 안 아프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치료를 목적으로 했던 건데 그게 나중에 더 커져서 약간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치료 목적이에요. 원래 아니 춤을 17살 때부터 계속 지금 이거 얼마나 아깝냐고 너무 오래 쳐서 저는 좀
지금 쉬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게 이제 조금 걱정이 많이 그치, 되니까. 건재정 개치. 언제까지 부모 밑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는 얼마나 한스럽겠어?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왜냐면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강사 되신 분. 나도 몸도 좀 건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강사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 내년서부터는 코로나가 뭐 그렇게 있어도 이렇게 생활에 지장이 없을 거예요.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없어지지는 않지만, 예. 그러니까 한번 지금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 몸도 건강하시고 좋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엄마랑 딸. 엄마, 어머니 연세가. 엄마 86이세요. 지티시구나. 네. 딸은 몇 살이야? 7살? 어쩌면 좋으냐. 딸이 너무너무 이쁘네. 아, 괜찮아. 자, 어머니는 아직까지는 그냥 고만고만 하세요. 뭐 어르신들 전 보는 거는 뭐 그분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가 그걸 쓰셔야 되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건강한데 그분도 너무 한이 많아. 그렇지만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한이 많고. 어머니 잘 주무세요? 좀잘 못, 네. 나이 드셔서 그런가? 아니, 자면서도 벌떡벌떡 일어나. 내 새끼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통을 주나. 그러니까 어머니 잘 위해 주셔. 잘안 돼. 같이 사니까 잘안 되는 것 그래도 어떡해. 저도 저희 어머니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근데 저도 나이를 먹고 어머니도 연세가 드시니까 속에서 어때도 욱할 때가 있어. 근데 그냥 네 어머니 말아. 내 15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큰 소리를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 한번 붙으면 우리는 완전 물과 기름이야. 붙으면 진짜 불기둥 솟아나요. 그 정도로 싸워요. 근데 어머니가 점점 연세가 드시는 게 보고 나이가 드시는 거 보고 어머니가 쭈글쭈글 주름이 한살한살더 가시는 거 보고 어떤 데는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근데 그냥 참고 넘어가. 그게 자식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그럴 때 됐어. 그러니까 자꾸 내 새끼 때문에 힘든 어머니한테 자꾸 그러지 마. 계속 선자리를 가져오시니까 저는 엄마도 같이 살아야 그러니까 되고.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 근데 선자리를 갖고 오셔도 그게 안 돼. 그 어머니 오시라고 내가 이거 하지 마시라고. 어머니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손을 잘 안만 갖다 주면 뭐 하냐고. 안 돼. 그리고 이게 자식이 있으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자식이 있으면 서로 문제가 커. 그거 합의가 되게 힘들어. 그리고 내가 자식이 없더라도 남의 자식 키우는 그것도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총각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저도 선생님 그냥 그냥 제가 조금 벌이가 좀 돼서 그냥 엄마랑 아이랑 그냥 셋이서 재밌게 나중에 해외여행도 가시고 그러셔. 그게밖에 없어. 그리고 너무 외로우면 남자친구는 괜찮아. 남자친구를 만나고 같이 밥 먹는 건 괜찮은데 결혼은 아마 힘들 거야. 딸이 너무 이쁘다. 누구 닮은데 그렇게 이쁜가? 딸이 진짜 인형 같대. 신명에서 그러지. 나는 못 봤는데 아무튼 딸딱 얘기하는데 신명에서 그래. 인형 같다 그래. 너무 이쁘구나. 근데 그 아이도 부모의 피는 못 속인다 그래요. 그 아이 키도 너무 끼가 많아. 아이가 끼가 넘쳐가지고 그 끼를 주체를 못해. 그러니 나중에 돈 벌어서 연예계로 아예 일찌감치 보내든가.
끼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연예계로 보내든가 그렇게. 그리고 부모가 한 거는 시키지 마. 사주신이 아프니까. 근데 지금도 7살인데 춤을 좋아해가지고 자기 꿈이 아이돌이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춤은 괜찮아. 그런 춤은 괜찮은데 본인이 전공한 거는 뼈마디가 마디가 다 아작이나. 너무 이쁘고 너무 인형 같아. 그러니까 연예계를 일찍 가는 것도 괜찮아. 아이돌을 시키든지 아니면 연기를 시키든지 돈은 많이 들지. 많이 드는데, 그리고 돈도 많이 들지만 수백 명에 내가 아는 저기 뭐야 배우가 있어가지고 한번 배우가 어느 영화에 물론 떨어졌지만 무슨 거리가 있어. 그 무당이 하는 거리를 해서 내가 가르쳐 줘가지고 같이 따라가 봤는데 잘하나 못하나. 야, 너 똑바로 안 해? 했는데 결국 이제 떨어졌지만은, 근데 그 영화도 잘안 됐어. 하지만 그때 거기 오디션 가는데 왜 너무 아역배우가 이렇게 많은지 속으로 와 진짜 어마무시하구나. 그 서초동 거기 가서 오디션 봤는데, 그 배우라 하더라도 영화니까 오디션을 봤어야 했어 봤는데, 나도 이제 가르쳐는 줘한 3일 가르쳐는 줘 봤지만 또 불안해가 따라가 봤지. 근데 치열할 거예요. 근데 그 끼를 다 걔는 공부로 가는 끼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공부로 보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걔 그러면 미쳐. 그 끼가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연예계 쪽으로 가게 하는 게 맞아.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열심히 하게 해. 그리고 이제 막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방송국에서 뭐 그런데 자꾸 데리고 가시는 분도 많아. 그럼 무슨 모집한다고 했대. 그런데 데리고 나가가 자꾸 이렇게 떨어져도 자꾸 나가게 해가지고 자꾸 걔를 알려. 그럼 돈이 들들지. 그럼 누가 나 스폰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들들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술 그만 드시고 술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몸만 썩어. 그러니까 화나면 바닷가 가, 바닷가. 바닷가 가서 보험이나 질려고 그래. 바닷가 가가지고 물건을 부시든가. 그래서 풀리지. 그걸 어떻게 풀려? 그 하니. 돈잘 버는 방법은 그냥 그 필라테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안 돼. 그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이야. 왜냐면 좋은 달, 발, 잘 버는 게 그거밖에 없지만, 아무튼 분명히 올해는 아니지만은 좀 되면 귀인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많이 꼬이게 되실 거야. 근데 그걸 잘 요리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꼬이면 정말 또 나락으로 또 떨어져. 제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같이 사는 건 없어요. 친구 애인은 돼요. 그것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괜히 남자들 와가지고 집적거리면서 돈몇푼 준다고 해가지고 혹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내 여자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웃긴 애들, 남자들이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 어머니 저기 뭐 그만 저기 섬 그만하라고 그래. 아, 나한테 데리고 와. 네, 무식할게요. 자꾸 그러면 내가 직구로 얘기해 줄 테니까. 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왜딸저왜 그래 자꾸 안 된다니까 자꾸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 난 대놓고 얘기 잘해요. 성격이지 성격 뭐 혈액형도 B형인데다가 성격이 직구라 그냥 직선으로 날려. 내가 싫고 좋은 거딱 구분해서 얘기해 줘. 저는 근데요, 아이 아빠 문제인데 안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아이 낳고 6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하는 말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래서 돌때 찾아와서 이제 아이 보고 싶다 해가지고 한 2, 3년간 보다가 작년 또 11월에 자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몇 년간 못볼것 같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괘씸해가지고 안 보여줘도 되고 네. 자꾸 보여주면 딸이 힘들어. 차라리 없는 취급해버려. 그래서 미국에 갔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빠를 나중에 아이도 알아. 어, 때 되면 아 엄마 아빠 이혼했구나 헤어졌구나 알아. 그래서 요즘 애들이 얼마나 아이고 그쵸. 성도 바꾸고 싶고 네. 그건 나중에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하시고 그것까지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겠어. 아무튼 네. 똥파리들을 좀 많이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